안녕하세요. 새로운 발효 문화를 이야기하는 이만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철학관, 사주 봐주는 데 있죠. 사주 팔자 봐주는 철학관 열어가지고 거기서 도사처럼 시험 기르고 한복 입고 다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 봐주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전 대학 다닐 때 그 꿈을 이룰 뿐 했습니다. 그 부산에 보면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뭐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다가 조그만한 이제 판때기 하나 펴놓고 후라시 옆에 켜가지고 사람들한테 사주 봐주는 걸 했습니다. 조수로 이제 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죠. 기회가 오는 이제 해수욕장에 여름에 이제 여름에 그 해수욕장 오는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이렇게 받고 사주를 딱 찾아가지고 이제 내한테 주면 제가 그 사람들 사주를 봐주는 거예요. 그때 제한테 사주 한번 보려고 그러면 1,000원을 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커가지고는 저는 생활역학 이제 사주 팔자를 가리키는 강사가 되었었습니다. 이 하니까 막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저희들이 부산, 마산, 창원, 울산, 경주, 포항, 대구까지 57군데 대학교 평생교육원 백화점 문화센터에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책만 팔아도 엄청난 교재만 팔아도 엄청난 돈이 되었죠. 한번 모집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짭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좀 소문이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옮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업체, 대기업 같은데 뭐 삼성연수원이나 이런 이제 그 기업체, 연수원 이런 데서 이제 특강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기업체 연수원에서 이제 전문 강의도 하지만 이런 역학이나 아니면 인상학이라든지 뭐 풍수라든지 이런 특강 강의가 이 찌끼다시처럼 이제 맛을 내고 간을 내는 이런 강의로 좀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좀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사를 해서 그 가면 강사료를 또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또 짭짤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면서 이제 저는 그래도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조그만한 철학관 하나를 차려가지고 사람들 사주 봐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사주 보는 게 미천도 안 들고 그냥 요거하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말만 하고 뭐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무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역학 공부를 죽었던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날 조금 유명한 강사가 돼 있었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철학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집 건너 철학관입니다. 또 서울에 이제 뭐 그 이렇게 거리를 가니까 온 천지로 철학관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철학관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한테 찾아올 손님이 없는 거죠. 거기서 뭐 다 이렇게 그거 해버리고 나니까. 그리고 철학관 한다. 그 다음에 사주 봐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무시합니다. 좀 천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자존심 상합니다. 기분 나빠서 저는 사주 안 봅니다. 그리고 한 명 본다고 그러면 제가 막 보기 싫어가지고 한 명 보는데 100만 원 이러니까 아니 100만 원 주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분 나빠가지고 한 명 보는데 300만 원. 지금은 300만 원 불을 봅니다. 300만 원 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주 보는 게 그 흔히 좀 뭐 그런 눈길도 싫고 그런 말투도 싫고 이래가지고 아예 안 본다고 이렇게 딱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짓고 뭐 사주 보고 전부 인터넷으로 다 봐버립니다. 심지어 앱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오늘 운세 일진 이런 게 전부 전송이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꿈을 꾸었던 그런 세상은 지금 컴퓨터 세상, 스마트폰 세상, 앱 세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뭘 먹고 살까? 그냥 걱정이 이제 팍 되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철학관 열어봤자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그래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 하나 또 올랐습니다. 역학의 멋은 아직도 뭐니 해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입니다. 잘 맞추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장땡입니다. 저는 이거 조금 할 줄 아니까 뭐 좀 잘 맞춥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뭔가 탁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사주 보고 그러면 급 넘어가죠. 또 수업할 때도 혹시 떠드는 사람 있으면 딱 생일부를 해가지고 칠판 바로 적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에 가서 잘 이야기해버리고 나면 얼굴이 이제 팍 이렇게 질려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용합니다. 그 정도로
조금 볼줄을 압니다. 그리고 역학의 멋은 일단 상대방하고 상담을 하는 거죠. 뭐니 뭐니 해도 1대1 맞춤식 상담, 이게 역학의 멋입니다. 컴퓨터로 뚝 오늘 운세 내 건지 네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뭐 저기 앱으로 투과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합니까?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인간과 인간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의 어리지던 것도 좀 풀고 가슴에 이렇게 감춰지던 것도 좀 드러내놓고 이러다 보면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학은 이러나 저러나 아직도 상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좀 할 줄 알죠. 그래서 아직 희망을 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니까 또 우리가 운세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음양 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 토 금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 사주를 보니까 온 천지로 화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수를 만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사주를 보니까 온 천지로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화를 만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뜯 보니까 부족한 거, 나는 수가 부족하다, 나는 화가 부족하다, 나는 목이 부족하다, 나는 금이 부족하다. 부족이 병입니다. 그 부족이 인해가지고 내 몸에 화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추위도 잘 타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몸에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수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음식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드시는 그런 발효 식초, 식초에도 어떤 거는 따뜻한 기운은 화, 차가운 기운은 수,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목화 토금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결부시켜 가지고 그 사람 사주를 딱 보면 거기서 네 사주에서 올해 이번 달에 너는 뭐가 수가 얼만큼 부족하구나. 그럼 요 부족한 거 요 발효 식초를 먹어. 모든 식초는 다 좋지만 그중에서 네 부족한 거, 네한테 좋은 거, 네 체질에 맞는 걸 먹어. 그러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들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나는 먹고 살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럽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좀 잘하고 싶어 이러는데, 저도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저도 뭐 이거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약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 옆에서 저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맨날 일도 배우고 또 아버지 옆에서 이제 이거 작두질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일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음양오행원에서 말하는 거, 이제 이런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가르친 분이 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제 아버님도 가르쳤고 또 저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조금 잘하게 된 거죠. 제 옛날에 화려한 경력이 바로 아버지와 저를 가르친 그 훌륭한 스승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막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를 가르친 우리나라의 최고 그 1인자 그 선생님처럼, 그 선생님처럼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빙의가 됐나? 신이 이렇게 막 들어간 건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뭐 똑같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꼬박꼬박 놀라고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하나 알은 거죠. 아, 배움이라는 거는 일단은 배움이라는 거는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해야겠다.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배움은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귀가 뚫려야 됩니다. 그분 말이 들려야 됩니다. 귀가 뚫리고 그다음에 눈이 뚫려야 됩니다. 눈이 뚫려야 똑같이 보이는 거죠. 입이 뚫려야 됩니다. 그래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귀 뚫리고 눈 뚫리고 입 뚫린 거, 이 세 가지 기본 훈련이 되면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야, 나는 이 발효에 관해서 잘 몰라. 나는 뭐 음양오행에서 잘 몰라. 사주를 알아야지 우리가 어사는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명을 할 수도 없고 진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주팔자를 보면 거기에 음양오행이 나와 있어요. 몇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질을 봤습니다. 이게 족보 있는 학문입니다. 현대의학 기껏하면 200년, 300년밖에 더 됩니까? 근데 이 음양오행 사주팔자는 자그만치 만 년입니다. 책 만들어지고 이렇게 발달된 것만 해도 만 년의 역사예요. 족보 있는 이 만 년의 역사가 뭐 미신이다 뭐다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해보세요. 역학 공부, 역학 절대 미신 아닙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역학을 딱 공부를 해서 그걸 이제 우리
인체하고 연결을 하고 니는 목이 얼만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에 목화 토금수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니한테는 요 식초를 먹어 니는 이 발효 음식을 먹어 요걸 먹어 니 체질에 맞는 게 요거야 이게 이제 저희들 컨셉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만석 쌤처럼 제가 이만석입니다. 그리고 황세람 박사처럼 이제 황세람 박사는 제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연습을 통해서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면 빙의가 돼가지고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비슷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다르게 보죠. 이게 바로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 공부의 시작의 비법은 반복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 뭐 발효 식초 샵 체리겠다 아니면 우리한테 이제 이런 걸 체질을 공부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한 350시간 동영상하고 교재가 총 8권입니다. 교재 8권을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죠. 드리면 이제 그걸 처음부터까지 한번 딱 다 보면 귀가 뚫려요. 350시간 보면 귀가 뚫립니다. 분명히 우리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부터까지 보게 되면 눈이 딱 뚫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체질이 보이고 사주가 보이고 이럽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딱 듣게 되면 입이 뚫립니다. 그럼 350시간을 세 번 듣는 거 결국 1000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면 1년 걸립니다. 이 반복 학습을 통하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책으로 공부 잘하는 거는 바로 빙이다. 똑같이 해라. 우리처럼 말해라. 우리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처럼 웃고 우리처럼 목소리를 낮추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와 하면서 존경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왜 제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체험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학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처럼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색깔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빠르게 우리처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반복학습이죠. 감사합니다.